TV 인터뷰 친구들 안녕. 거짓말이 들리는 라이언터 목소리 역을 맡은 김소연이야. 반가워. 난 잘 나가는 작곡가지만 비밀을 가진 미스터리한 인물 김도아 역을 맡은 황민현이야. 김도아와 차은과 함께 일하고 있는 제2엔터 조록찬 역의 윤주원이야. 반가워. 나는 연서경찰서에서 형사를 하고 있는 이강민이야. 이강민 역을 맡은 서지훈이야. 안녕. 안녕. 나는 말 안 해도 알지? 말 안 하면 모르지. 얘기해주세요. 얘기해줘. 제2엔터 대표 가수 샤온 역의 이시우야. 오늘 잘 부탁해. 잘 부탁해. 잘 부탁해. 거짓말이 들려서 설렘이 없는 라이언터 목소리와 비밀을 가진 천재 작곡가 김도아가 만나 펼쳐지는 거짓말 제로 설렘 보장 로맨틱 코미디야. 거짓말을 구별하는 이 능력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졌다. 야, 돈 줄게. 예뻐요. 도아 씨 같이 거짓말 안 하는 남자랑 사귀는 여자는 편할 것 같아요. 왜 자꾸 내 말 안 믿고 화만 내는데? 아, 왜 요즘 자꾸 거짓말해? 헤어져. 난 내 방식대로 소리 씨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완벽했어. 그치? 경찰 그리고 전남친. 너의 전남친은 아니잖아. 소리의 전남친. 소리는 라이어헌터 전여친. 도아는 천재. 얼굴 천재? 오. 대표님. 이렇게 가는 거야? 차원이는 가수. 골칫덩이. 아. 대표 입장으로서 그럴 수 있지. 선재. 본 캐릭터 서진 배우님. 너 왜 자꾸 고장나? 친구잖아, 친구. 반말하려고 하니까 계속 고장나네. 극하다. 극. 발랄해. 막농광. 다정한 사람입니다. 다정, 다정. 시우는 한 키워드로 긴장. 거짓말이 들리는 소리의 특별한 능력이라고 여기서 나오는데 그 능력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상상해보고 원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분들이 공감을 하면서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솔직히 말하면 안 살 것 같은데 만약에 산다면 우리 회사가 국내 최고의 음악회사잖아. 사기를 치려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들을 판별해내는 데 쓰지 않을까 싶어. 멋있다, 대표님. 프로페셔널하네. 그럼 그럼. 나 귀 막고 있어도 돼? 이걸로 막아. 당연하지. 나 아직 마음 있어. 널 좋아해, 널 좋아해. 근데 그걸 진심으로 얘기하면 어떡해. 도화 소리. 근데 솔직히 도화 소리가 잘 어울려. 너무 슬퍼. 왜 그래? 그거 보면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도화의 얘기들이 파헤쳐지는 것들이 되게 재밌어서 그걸 보면 흥미진진할 것 같아. 지훈이의 송아지 같은 눈도 꼭 반전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어. 맞아. 고마워. 춤이랑 노래가 아무래도 조금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 무슨 팀? 무슨 팀? 야, 등교 없는 것 같아. 아니, 시우가 촬영하는 도중에도 항상 춤 연습하러 가고 막 했다고 들었는데 한 번도 춤을 춰본 적이 없다고 해서 그 어려운 게 얼만큼 어려운지 나는 아니까. 그래서 어떤 팁을 준 거야? 못 쳤어. 공감. 아니, 공감을 했었어. 공감을. 많이 힘들겠다. 많이 힘들겠다. 하지만 춤은 열심히 하면 될 수도 있다. 응원할게. 응원해. 화이팅. 네. 잘 해냈어. 확인해줘. 우리 회사 소속 아티스트인 그 샤오니의 무대가 나의 최애 장면이 아닐까? 나는 도아가 변태로 몰리게 되면서 소리가 구해주는 씬이 있는데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라는 그 대사가 과거의 소리와 처음 만났을 때도 그 말을 했던 기억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도아와 소리의 서사가 약간 시작되는 느낌인 것 같아서 그 장면을 좋아해. 소리는요? 소연이는요? 짧게밖에 못 보긴 했는데 뭔가 액션을 갑자기 하고 뭔가 뭘까 되게 궁금했어. 난 그거를 기대하고 있어. 역시 얼굴 천재. 얼굴 천재. 황민현. 나는
소리랑 헤어지는 장면. 아, 왜 아까부터 진심으로 하냐고. 헤어질 때 소리가 거짓말이 들린다고 하는데 솔직히 일반인이 들었을 때 거짓말 들린다 그러면 안 믿지. 그냥 거짓말한 게 들통났나 보다. 그럴 텐데 알고 보니 아니었더라고. 그 장면이 생각나네. 너무 안쓰러워 보였어. 아, 진짜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어. 지금도 근데 그래. 지금도 약간 촉촉한 것 같아. 눈빛이 서사가 있어. 크, 눈빛 짱이 진짜. 치킨 예고편에 나왔던 치킨 먹는 축구 보면서 치킨 먹는 장면 나도 끼고 싶어서. 재밌어 보였어. 우리 대장이 할까? 나야? 너야 너. 너야 너. 소진말 대장 윤지연이고 운을 띄워줘. 소. 소용없어 거짓말이 곧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짓. 짓. 진짜 어렵다. 진짜 재밌고 진짜 감동적이고 진짜 무섭고 다양한 장르가 섞여있는 소용없어 거짓말. 말. 말로는 다 표현 안 되니까 방송으로 봐줘. 우와. 네. 대박. 자, 곧 방영한단 말이야? 박. 박수. 좋았다. 와, 완벽했다, 지금. 얘는 박수가 안 되네. 팔이 짧아. 근데 캡 되긴 돼. 아유, 억지로. 와, 아파. 아, 받아 왔어. 잘 맞는가에 대해서. 대박. 또 잘 쳐. 잘 친. 소연이만. 소연이만 노래구나.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거니까 노래가 좀 더 낫지 않을까. 피아노 이렇게 뚱땅뚱땅. 피아노 ASMR 이런 것도 있잖아. 아, 자기 전에 듣는. 너무 쿵쾅쿵쾅 말고 감미로운 유엔식 음악 같은 거를 이제 피아노 쳐준다면 잘 잘 수 있지 않을까. 알았어. 난, 그래. 이야. 오케이. 이번엔 또 혼자. 옆집 사람이니까 모른 척하고 지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피아노 잘 치던 그 사람. 피아노는 이미 지나갔어. 이거는 다시 시작. 칼 같아. 티구나. 티야. 그래서 뭐 굳이 도망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그냥 치킨 잘못 왔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옆집이라고 잘 지내보자고. 혹시 지내면서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 달라. 그렇게까지? 혹시 닭다리 하나 노리고 하는 거야? 내가 혹시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왜 싫어요? 마주하고 싶지 않아. 사실 나는 문 앞에 두고 배를 누르지도 않아. 나는 일단 문 열는데 시키지 않은 치킨이 있다. 있어. 그럼 다시 문 닫아. 나도 그래. 아. 봐야지. 물론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관심이 가기 위해선 일단은 외모가 마음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번호 물어보고 아니면 어떻게. 그러니까. 안 봤다. 그럼 좀 미안하잖아. 곤란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굳이 수상한데 알아볼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 애초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만들지 않는다, 문제. 그치, 그치. 나는 매일 추리닝 입는 게 좋아.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정장보다 그냥 매일 추리닝 입었으면 좋겠어. 아, 그쪽이 포인트구나. 아, 거기가 포인트구나. 매일 추리닝까지밖에 안 본 거지. 매일 추리닝이 너무 좋아. 정장 입으면 싫어? 그것도 좋은데 추리닝이 더 좋아. 그냥 좀 편한 모습을 보다가 어느 날 이렇게 딱 꾸미면 뭔가 훅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설렘이 있을 것 같아. 나는 꾸민 모습을 보다가 편하게 입었는데도 예쁘네? 이러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전제가 있어. 옆집을 좋아하는 입장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이인 거야? 관심이 있는? 약간의 관심 정도? 이름도 알고. 오케이, 오케이. 우산 쓰고 같이 가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보여서 더. 본인의 우산을 나한테 쥐어주고 가면 어쨌든 비를 맞으시잖아. 미안하잖아. 미안해. 되게 착한 사람이구나. 다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저게 더 설렐 것 같아서. 저기요. 우산. 저기요. 뭐 이미 멀어졌어. 이 우산 이렇게. 너도 우산 버리고 다시 달려가? 왜 좋은데 버려요? 이러는 거 아니야? 시우는 왜 그런 거야? 씌워주면 조금 부담스러워. 됐어? 네. 오. 하나, 둘, 셋. 오, 만장일치. 약간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배까지 갈아주면. 안 돼. 갈아 만든 배까지는 괜찮아.
갈아 만든 배는 괜찮아. 대박이다. 어, 조금만 더 가나? 조금만. 오, 온다. 아. 일단 나는 1층 살아서 지금. 아니, 근데 어쨌든 전자가 너무 부담스러워. 아, 그래요? 그럼 이렇게 다치는 거는 상관없어. 저기 잠깐만 했는데 다치면 막. 형이, 형이 겨우 열림 탁 다시 눌렀는데 열리다 다시 다치고. 회사가 늦었어. 형이 집이 39층이야. 39층이야? 그날은 어쩔 수 없이 지각하고 다음 날부터 내가 좀 더 일찍 나가야 돼. 어, 그 정도로 싫은가 보다, 진짜. 너같이 출근하려고 또 나왔어. 근데 그 사람이 서 있어. 네가 뭘 까먹었어. 아까 집에 들어가. 나오는데 다시 계속 서 있어. 괜찮아? 우와. 나는 좋아. 고마워. 명확하다, 이거. 너무 좋은데? 어, 만장일치네. 진짜 너무 좋다. 나 배달 음식 너무 좋아. 배달비도 아끼고. 1인으로 시키기 좀 힘들 때 많잖아. 철천지 원수. 그래도 같이 취미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보기라도 하자. 같이 보는 게 어디야. 티격태격이라도 하면서 뭐라도 할 수 있는데 맞아. 극혐으로 하면은 같이 못 보니까. 같이 취미를 즐길 수 없으니까. 어? 누구야? 사람이 있어? 누구야? 궁금하다. 아, 진짜? 배숙 빼고 다 똑같아. 배숙? 와. 어, 진짜? 나랑 감독님이랑 그렇게 케미가 좋았어? 잘 어울린다. 그런가 봐.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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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겠다. 와. 와. 고마워. 각자 돌아가며 종이를 뽑아 라이어 혹은 제시 단어를 확인한다. 라이어를 제외한 참가자들이 라이어를 검거하면 성공. 어마어마한 선물 맞아. 오케이. 가위바위보. 나는 제이엔터. 제이엔터? 응. 연소동. 제이엔터와 연소동? 오케이. 귀아파. 귀아파? 응. 귀아파. 라이어헌터. 화장 살짝 왔어. 한 번 더. 거꾸로? 코 아파. 왜 이렇게 다들 아파? 최근에는 많이 못 본 것 같아. 어. 공기. 난 이거 너무 싫어해. 난 너무 좋아하는데? 누군지 알겠었는데? 어. 검은색? 검은색이요? 검은색. 핑크색? 핑크색? 노란색. 아, 왜 이래? 입모양. 아, 입모양. 뭐 점점 다른 걸 얘기하는. 점점 다른 걸 얘기하는 것 같다고? 불편해. 불편해. 이제 맞추자. 안 그래. 되겠다. 나야? 지훈이. 나 아닌데. 어, 일단 알겠고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한 거고. 자, 그러면 발표하시죠. 아니야. 그러니까. 맞지. 나야. 야, 뭐야? 제이엔터를 어디서 왜? 얘가 우리 소속이잖아. 그래서 오빠 나도 라이헌터라고. 오빠 너무 라이어 같았어. 난 정답 맞춰도 돼? 맞춰도 돼? 김도아. 야, 어, 틀렸어. 틀렸어. 어, 틀렸어. 현지야, 틀려. 어, 그럼 형은 김도아라고 생각하고 너무 싫어해라고 한 거야? 난 이거 너무 싫어해. 김도아라 생각을 했는데 점점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내뱉었어. 정답 마스크. 근데 왜 핑크색 했는데 가만히 있었어? 핑크색 마스크. 놀리는 줄 알았어. 그래서 노란색 하고 나는 입모양. 그러니까 너무 아는데 놀리는 건 줄 알았어. 근데 싫어한다는 말도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의심조차 안 했어. 아, 난 이거 너무 싫어해. 누군지 알겠어, 근데. 어. 와. 야. 했어. 어, 했어. 어, 했어. 평소에 실제로 좋아해. 자주 가진 않아. 마실 것도 있어. 가본 적 없어. 밀크티? 밀크티? 아. 섞어. 어, 너 수상한데. 어, 근데.
엄마가 싫어해. 신기해. 아, 어렵다. 마연이가 어렵겠지. 특이해. 너무 애매모호해, 그치? 말이 너무 많아. 의심스러워. 도저히 유추해보려고 해도 모르겠어. 아, 애매하지. 그러니까 애매하지. 신중해. 너무 애매한데? 난 알 것 같아. 나도 알 것 같아. 두 번은 안 속아. 근데 그것도 참 능력이다. 한 바퀴 더 돌면은 알아챌 수 있을 것 같아? 지금도 맞출 수 있어. 나 라이어 아니니까. 그럼 알아맞힐 수 있다는 말이 뭐야? 라이어가 아닌데. 라이어가 아닌. 귀 속에 핏줄이 되게 선명해. 정답은 타로카페입니다. 아니 라이어냐고. 라이어냐고. 나 라이어야. 라이어야? 어떻게 알았지? 어디서 알았어? 마실 것도 있다고 해서 카페를 생각했는데 우리 거랑 관련된 거니까 아 타로카페겠구나. 쉬었구나. 두 번 라이어 한 거 진짜 진짜 그것도 능력이다. 어쩐지 말이 많다 했어. 너무 많다 했어. 우와. 우와. 뭐야? 너무 이쁘다. 너무 예쁘다. 탐난다. 우와. 짜란. 아. 많이 필요할 것 같아. 정말 고마워. TV 인터뷰 친구들 즐겁고 행복했어. 우리 보는 TV 인터뷰 친구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안녕. TV 인터뷰 보면서 느꼈겠지만 우리 정말 재밌고 행복하게 촬영하고 있으니까 소용없어 거짓말 많은 관심 부탁해. 정말 재밌었고 즐거웠고 너희들도 우리 드라마를 그렇게 즐겨줬으면 좋겠어. 안녕. 우리 드라마는 거짓말 안 하고 진짜로 재밌을 거야. 그러니까 많이 시청해주고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오늘 TV 인터뷰 너무 재밌었어. 안녕. 매주 월요일, 화요일 저녁 8시 50분 소용없어 거짓말로 우리 자주 만나자. 또 만나. 또 만나. 오늘 너무 즐거웠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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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근데 이 인형 진짜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너무 좋아. TVN 질민이 앰버서더야? 진짜 좋아. 그런 비밀인데 내 것만 팔에 이렇게 설사 있어가지고 나만 있을까? 이건 안 돼. 이거 한정판이야.